안녕하세요. 제가 갑자기 별통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유는 산에서 별통을 여러 차례 받기도 했고요. 또 여기에서 튼튼한 별통 보이시죠? 분봉을 여러 차례 했는데 한 통밖에 받지를 못했어요. 밭에서 일하거나 시간대를 맞추지 못하면 이 주변에 어디로 날아갈지 분간을 못합니다. 여기에 이제 분봉 막 시작하려고 그때 조금 멀리서 이렇게 지켜보면 하늘을 빙빙 돌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이동을 해요. 이제 여왕벌 따라서 이제 가겠죠. 예, 그러면 이제 따라가서 여왕벌을 이렇게 잠자리채로 해서 통에 담아두면 저절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그렇게 해서 한 통을 받았고요. 어제 받은 통이 여기입니다, 여기. 비상 착륙판 보면 깨끗하죠? 이제 안정이 되었는지 벌들이 들락날락 많이 하네요. 그리고 며칠 전에는 산에서 받아온 통입니다. 여기도 보면 비상 착륙판이 깨끗하게 보이죠? 열심히 지금 벌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조금 오래되었기 때문에 비상 착륙판이 다르죠? 여기하고 여기 이렇게 보면 제가 이렇게 소문을 만들어 준 이유는 말벌 공격 때문입니다. 말벌이 들어가지 못할 만큼 이렇게 작게 구멍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말벌 피해는 뭐 그다지 없고요. 가끔 와서 이제 벌들을 낚아채서 이제 가는 모습은 여러 차례 보긴 했어요. 저렇게 소문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산에 가려고 하는 이유는 오전 11시쯤에 벌들이, 자리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봤어요. 아마 한통 들어온 것 같은데요. 산에 가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와 갑니다. 여기는 벌들이 참잘 들어오는 그런 곳인데요. 벌통 손질을 잘 해두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여기도 지금, 작년에 여기서 한통 받았죠. 여기서 한통 받았는데, 올해는 글쎄요. 기대를 해보고요. 여기도, 한달 전이죠. 그때 했는데 여기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벌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여기는 벌이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벌이 들어왔는데 옮겼더니 집 나갔던 벌들이 이제 막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뭉쳐 있는 거고요. 이 녀석들은 잘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파이튼 저기는 들어온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한통 받아 가지고 우리 막내한테 또한통 줬어요. 저녁에 옮기고, 저녁에 옮겨야 됩니다. 낮에 옮기면 나갔던 벌들이 옮긴 자리를 몰라요. 여기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세력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왔어요, 한 통. 이렇게. 숯벌이 조금 가끔 이렇게 보여요, 숯벌이. 보이고. 이렇게.
비는 맞지 않아도 그거 바람이 불고 이러면 또 벌통이 쳐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 뚜껑을 올려 두었고요. 이 자리는 글쎄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벌통을 요 밑으로 옮긴 거예요. 옮겼고, 저기도 잘 들어오는 곳인데 올해는 한 번도 받지를 못했어요. 올해 뭐 여러 차례 받았어요. 받아서 혼자 다 키우지는 못하겠고 동생한테 해주고 그랬죠. 조금 약하게 보입니다. 약하게 보이는데 나중에 이제 내미 세력이 조금씩 야들이 키우거든요. 세력이 약해도요. 군사를 만든다 이 말이죠. 야들도 이제 희망을 가지고 며칠 좀 지켜보다가 그렇게 옮겨야 될것 같아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옮길 수가 없어요. 해마다 여기에서 이 자리, 그러니까 세 군데에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여기는 방금 말했죠. 벌이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3일 전에 벌통을 옮겼는데, 야들이 나 같은 벌들이 여기 지금 저거 집인 줄 알고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오지를 못한 거죠. 저 녀석들은 이제 확실하게 이제 들어온 거는 알수 있어요. 오후, 그러니까 한 4시 넘어서 이렇게 살피러 오면 확실하게 알수 있고요. 물론 튼튼하게 들어온 벌들은 뭐 아침에 가도 알수 있고 뭐 9시 돼서 가도 알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이 벌들이 잘 들어오게 하려면 물론 이렇게 자리도 좋아야 되지만 별로 자리가 안 좋지 않아도 이 설치만 잘하면 벌이 또 들어오더군요. 그러니까 저 밭에 저런 밭 보이시죠? 고추밭. 그 옆에 보면 계단처럼 생긴 그 돌이 있죠. 저런데 벌통을 놔둬도 들어올 수가 있어요. 물론 뭐 이런 데 두면 최고 좋지만은 벌들은 뭐 냄새를 맡고 이렇게 그러니까 정찰병이 이렇게 살집을 이렇게 만들러 이렇게 자기 살집을 이렇게 찾으러 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분봉 나갔던 그 벌들이 이렇게 나무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디 집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이제 가자고 그러면 여왕벌을 모시고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제 산에서 벌통을 옮겨준다면 이 자리가 좋을 것 같네요. 여기 흙을 다지고 편편하게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여기에 이 자리에 지지대를 이렇게 지지대를 박아서 이렇게 묶어주면 강풍이 불어도 넘어가지는 않더군요. 그래서 항상 저렇게 저는 이렇게 끈으로 묶어주고요. 여기 이제 땅을 다지고 비가 와도 파이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잘 해둬야 되겠죠. 그러면 이 자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오전 11시까지 햇빛 들어오고 이제 오후가 되면 이렇게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는 그런 곳이에요. 2시까지 또 햇빛이 반짝 들어왔다가 이제 오후가 되면 시원한 그런 곳이에요. 바람도 잘 통하고 그래서 이 자리를 택했고요. 저 위에 산에서 키워보려고 노력도 했는데 나무가 너무 빽빽해서 안 좋을 것 같고요. 햇빛도 잘 들어오지 않고. 그래서 이곳을 택했어요. 통풍도 잘 되고 햇빛도 적당하게 들어오고 또 겨울에 이곳이
따뜻한 곳이에요. 사방팔방 이렇게 이제 탁 트인 공간이지만 눈이 오면 다른 곳에는 눈이 아직도 쌓여 있는데 여기는 눈이 빨리 녹아요. 그래서 햇빛이 잘 들어오고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벌을 한번 키워보려고 기양해서 그때부터 바로 이제 벌통을 사서 그렇게 이제 산에 열심히 다녔죠. 그랬더니 벌들이 한 통, 두 통 이렇게 들어오더군요. 우리 막내도 벌 키우는 데는 소질이 있어요. 그래서 동생한테도 주고, 나도 기르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이제 여기 털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